어느날 오후 커다란 늑대가 어두운 숲에서 기다렸어요. 자, 뭘 기다렸냐? 이 작은 소녀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꾸며져서 미들걸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basket of food, 그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basket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arrying. 그다음에 C 동사가 오형식 지각이 되는 거지. 누군가 그녀의 할머니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에는 초부 정사가 오거나 원형 부정. 초부 정사는 뭐죠? 원형 부정사가 오거나 ing 형태가 오겠죠. 물론 수동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그 옷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 해석해 보면, 자, 여기는 used to, 이거 해석이랑 used to는 무조건 뒤에 동사 오는지, 이거는 초부 정사 오면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은 요즘은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도 과거에 이렇게 요즘은 애들이 똑똑하니까 여기까지.